그러니까 멸치랑 비슷하게 하면서도 이 지퍼의 단맛을 잘 살린 그런 밑반찬을 만들어 봤어요, 오늘은. 지퍼 다섯 마리를 소주물에 담가놨어요. 이거를 굵은 멸치만큼 크기로 이렇게 잘랐어요. 돈만 헹궈서 걸러놨어요. 팬에다 넣고 말려줘요. 이렇게 덕질한다 그러나. 지퍼가 간이 다니까 아예 단 거를 좀 살리려고요. 바짝 말려요. 됐고요. 여기다 이제 양념 만들 거예요. 여기다가 다 넣었어요. 양념. 고운 고춧가루, 그리고 그냥 고추장 반 스푼, 생수, 물엿, 마늘가루 등등. 끓여요. 넣어요. 볶아요. 참기름을 넣고요. 바짝 졸여요.